두 번째 필살기 매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 동북권 변화의 거점. 네, 변화의 거점지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호재가 정말 많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아, 동대문 답십리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농 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그 안에 위치해 있고요. 2호선 신담역에 도보로 5분 정도면 그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답십리에 2호선이고요. 대지는 지금 현재 18.52제곱미터고 실사용 면적은 지금 32.76제곱미터입니다. 지금 5층 중에 3층이고요. 방 두 개로 되어 있으면서 거실 욕실도 지금 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올 12월이면 준공 예정이고요. 매매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3억 500만 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지금 답십리 다세대 입지 조건을 본다면은요, 2호선 신담역에 지금 현재 위치 있는데, 5번 출구에 있는데, 요 주변에는요, 지금 전농 답심 그 지역에 지금 뉴타운으로 지금 촉진지구로서 잡혀 있는 그런 지역 안에 있는 거거든요. 청량리에 지금 현재 민자로서 여기도 50층 가는 그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 지금 현재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는 5호선까지 같이 있어서 역세권으로도 굉장히 앞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답십리 다세대 입지 조건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주요 산업인데 도시개발 관리가 필요한데 주택에 보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촉진지구로서 굉장히 균형 발전을 하고 있고요. 청량리 역사, 그 민자 역사로서 다고 청량리 복원, 청계천 복원 사업이 가능하고 있고요. 지금 완료가 지금 이 중에서 하나 돼 있고 추진 중에 돼 있고 주민 요구로서 두 개 예정 지역이 지금 7곳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변은 계속해서 개발 사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청량리 역에 KTX, GTX 개통역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GTX가 A노선, B노선, C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에서 서울역 갖고 청량리에 지금 현재 맞닿는 의정부에서 오는 그 금정까지 가는 게 청량리를 거쳐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서 청량리를 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KT 노선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청량리 복합 개발로서 지금 이미지, 예, 이렇게 지금 이미지 사진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동북권 신도시 변화가 된다면 지금 거기가 뉴타운으로 예정되고 있는데 청량리로 지금 현재 부도심인데 전농 그 답십리 뉴타운 지역이면서 이문 뉴타운, 장인 뉴타운에 지금 동북쪽으로 지금 신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에 들어있는 매물입니다. 다세대 가격 분석을 본다면 3억 500만 원이고요. 매매가는 전세 시에는 임대가가 2억 4천만 원으로서 실투자 금액이 6,500만 원이고요. 월세 시에는 1천만 원에 90만 원이고 대출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억 4,500만 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